저희는 손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둘다 아들이에요. 저는 아들을 좋아합니다. 딸만 여섯 있어서. 그래서 참 기쁜 두 손자가 있는데, 첫째 손자는, 유치원에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지금 굉장히 영어를 잘 해요. 영어로 쓰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단어는 제가 몰라요. 그래서 이거 뭐냐고 물으면 나한테 가르쳐 주면서, 그때 애가 샥 교만이 들어가면서, 할머니가 나보다 지식이 못하다. 이렇게 해서, 내가 뭘 가리키면 영어도 못하는 할머니가 왜 자기한테 자꾸 가리키냐고, 이렇게 약간 뻐기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태어나서 말도 잘 못하던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말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어려운 영어, 외국 영어까지 하는 걸 보면서 참 이렇게 뿌듯한 게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큰 손자에게는 잘 배우고 잘 익히고 잘 이렇게 할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DNA를 주셨더라고요. 참 기쁘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둘째는 완전 반대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6살인데요. 6살이면은 유치원도 가고 말도 하고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한 8개월 같아요. 그냥 기지를 못하고, 예, 서지를 못하고 말을 못해요. 예, 그러면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때 이제 가족들의 마음이 참 아프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명은 성장해야 합니다. 생명은 성장,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장할 수도 있고 성장 안할 수도 있다. 선택의 사항이 아니고 생명은 반드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인 우리의 신앙 또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선택의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 이 제자가, 새로운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 제자가 성장할 때, 그건 당연한 일이지만, 성장할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제자된 도리로서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주시는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 본문께서 주시는 말씀 1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예,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절에는 성장하라는 말씀, 자라가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1절에 얘기합니다. 뭘 하냐면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의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라고 하는데 그 말씀 앞에 그러므로란 말이 있죠. 이 그러므로란 말은 베드로전서 1장을 받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반드시 성장하기 위하여 1절 버려라. 버려야지 성장한대요. 자, 이 버린다는 것은 자, 앞에 보시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어둠의 일을 떨쳐버리는 것이고 악을 제거하고 옛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 겉옷을 벗듯이 어리석음과 모든 사악함, 모든 죄를 그렇게 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앞에 하나하나하나 우리에게 찝어주고 계시죠.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자녀된 영원한 씨, 썩지 아니할 그 영원한 것으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것이
성장하기 위해서 버리는데 그 버리는 것 중에 제1로 여기서 기록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악독이에요. 악독. 자, 악독은 뭐냐면은 마음속에서 남을 해하려는 마음을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하는 악이에요. 그러므로 남을 선의로 도와주고 뭔가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해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이 악독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악독을 버리라 하면은 이 악독이란 단어가 얼마나 정말 나쁘게 보입니까?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야, 나는 저러지 않아. 나는 선한 사람이고 나는 늘 그냥 좋게 좋게 사는 사람이야 하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악독이 어떤가는 전혀 이런 것이 있는가? 이런 무시무시한 죄악 덩어리가 있는가?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왜 하나님 자녀된 백성은 제일 먼저 뭘 버리라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합니까? 악독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일반적으로 넓게 많이 분포되어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도끼를 들고 칼을 들고 뭔가 이렇게 해칠 물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해야지 누구를 상대방을 해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창세기를 봤을 때 뱀이라는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엄청난 죄를 짓게 했는데 뭐 칼을 들었어요. 뭐 총을 들었어요. 그냥 살짝 접근했죠. 표 안 나게. 말 몇 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러면은 뱀, 이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하는 목적은 좋은 순수한 의도로 접근했습니까? 나쁜 의도로 접근했습니까? 해치려고 했잖아요. 악독한 마음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 악독이 겉으로 악독하게 당신에게 접근하여 이를 드러나지 않고 너무나 좋게, 너무나 선하게, 너무나 찰떡같이 이렇게 마음을 알아가지고 딱 붙어서 그 사람에게 작업을 했잖아요. 말 몇 마디로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그러냐 하면서 의심을 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실과 중에 하나만 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 했죠. 한 실과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만 먹죠. 하나만 먹지 말라 했는데 이 하나란 단어를 이 뱀은 사단은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단어 하나 바뀌었어요. 단어 하나 바꾸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생각이 확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원죄의 조상이 되어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지구상의 이 우주 만물 속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는 엄청난 결과를 했죠. 그런 뱀은 악독한 마음으로 해치려는 마음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 과정은 어느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게 너무나 스무스하게 접근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는 과연 어떤 해치려는 마음으로 크게 저 사람이 폭삭 망하고 이게 아니라 뭔가 마음속으로 약간 얄미운 거 있으면 한마디 해서 그 사람 마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싹 긁어주려는 그것도 악독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작업은 뭐 크게 하지 않고 말 한마디로 된다고요. 네. 뭐 그냥 지나가더라, 싹 지나가더라 하면 그 사람 굉장히 무례하고 나를 무시한 것처럼 보이는 한 단어로 그 사람의 이미지와 그 사람의 상대방의 인격을 완전히 폄하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재주가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한번 바라보는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는 안 그렇다 그래요. 나는 다 잘한다 그래요. 내가 다 잘하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성장하라 하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 주셨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기만이라고 하죠. 악독과 다음에 뭐죠? 기만. 기만은 의도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로 얼버무리거나 감추거나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것이 기만이에요. 우리가 가끔 그러기도 하죠. 예. 자, 보시면 악독이 어디 있어요? 행입니까? 마음입니까? 기만이 행입니까? 마음입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버리라 하는데 제일 먼저 버릴 것을 어디에서부터 찾아보십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찾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얼마나 성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외식이에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이죠.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자, 나쁜 마음을 먹고 주로 좋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외식한다 그러죠. 외식하는데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쁘게 표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외식이란 단어로 접근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외식은 행동을 일으키는, 행동을 지칭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외식을 하게 되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좋지 않은 동기를 좋게 포장하는 이것이 외식이죠. 유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다가 마리아가 그 향유를 수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 발에 다 쏟아 부으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좋냐, 참 좋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붙이잖아요. 그것은 저것을 팔아서 돈계에 넣어놓으면, 그 수천만 원 되는 그 돈을 돈계에 넣어놓으면 돈계를 관리하는 유다가 그것을 훔쳐가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훔쳐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되게 자선사업 잘하시는 분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건 이거 뭡니까? 외식이죠. 예.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 일상생활 속에서 외식하는 행동은 없는지, 외식하는 마음은 없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일할 때, 일터에서 일할 때, 우리 상사로부터, 위에 사람으로부터 좀 억울한 소리를 듣거나 뭔가 이제 힘든 얘기를 들으면은 속에서 어때요? 속이 부글부글하죠. 자, 근데 이제 속을 있는 대로 표현한다면 외식은 아니에요. 속은 이런데 다르게 표현하면 그건 뭐죠? 외식이죠. 그러면 우리의 외식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속에서 부글거리는 걸 그대로 다 얘기를 하면 그 사건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막 그런데 우리가 늘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일상생활 해야 돼요.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예, 속은 부글부글하지만 이제 겉으로는 아, 네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뭐 하고는 속으로는 어때요? 어휴, 그냥 막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늘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하면은 사회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게 말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관계를 좋게 하고, 우리의 존재감이 딴 사람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좋은 말을 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러나 이 속은 어쩝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시면 이 속을 가장 만만한 누구에게 풉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들어와서 있는데 애들이 공부 안 하고 있으면은 뭐 그냥 니네들은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돈 벌어주는데 공부도 안 하고 하면서 하다가는 뭐 나가라 죽어라 막 이제 이래가지고 저 망할 놈 죽일 놈 이러면서 막 화가 나서 그 정말 소중한 자녀들에게 이 속에 있는 거를 다 풀 수는, 매번 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속은 그냥 놔두면 뭉그러지고요. 이 놔두면은 우리의 정서적인 방해를 가져오고 모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돼서 좋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 속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풉니까? 주님 앞에서 푸시고요. 우리 목장 모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두 다 같은 경험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든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거를 나 이렇게 힘들었다. 정말 그 사람 너무나 억울하게 날 이렇게 몰아붙였다. 그렇지만 내가 그 앞에서 말 못했다. 이런 사연들과 사정들을 어디요? 우리 목장 모임에서 같이 나누면서 서로 그랬냐 위로하고 힘들었겠다 나누면 이 속이 어때요? 싹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이제 또 직장 일터로 가면은 진짜로 좋은 마음으로 그 속은 그냥 다 버리고 좋은 마음으로 아, 예,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하면 우리 외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속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외식이지만 이걸 주님 안에서 우리 같은 예수 안에서 우리 같은 우리 성도 안에서 목장 안에서 이렇게 풀어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속을 풀어야 돼요. 그죠? 그 쌓아놓지 마시고 그냥 놔두면 쓰레기잖아요. 이 쓰레기는 갖고 있으면 썩어서 독이 되고 암덩어리가 되죠. 이것을 계속 풀어야 됩니다. 안 쌓일 수가 없어요. 해결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도 마음이죠. 그죠? 이 가인이 동생을 시기해서 살인을 했잖아요. 이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시기심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살인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산은 받는데 가인의 재산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본인의 재산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겠습니까? 아벨은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숭배하며 몸과 마음을 다해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 대한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제사 드리려니까는 뭐 그냥 하나님 배고픈가 봐 해서 뭐 살찐 거 하나 제대로 들어놓고는 이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데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숭배하고 진심으로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란 인식이 있었다면 야 나의 그 귀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뭐가 문제가 있을까? 뭐가 부족할까? 어떻게 다시 더 좋은 제사를 드릴까를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진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쁜 평가를 받았으면 하나님 저 잘못했죠? 왜 그렇죠? 내가 어떻게 더 잘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한 자. 근데 그게 아니죠. 화가 나버렸어요. 화가 났다는 건 내가 잘못한 거 없다는 거죠. 화가 났다는 거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판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죠. 근데 또한 그것을 누구한테 아부를 했어요? 죄 없는 동생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은 항상 어딘가 풀어야 돼요. 계속 애굽은 사람, 옆 사람, 뭐 우리 가족 힘없는 우리 자녀에게 그걸 풀어가면서 나만 속 시원하게 살아가면 이 가정의 이 세상의 문제가 끊일 날이 없이 이 악이 공존하는 평화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된 너희는 성장해라. 자, 성장하기 위해서는 버려라. 버리는데 뭘 버리라고 하십니까? 악독을 버리고 기만을 버리고 외식을 버리고 시기를 버려라. 이 시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시기가 없는 사람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늘 배가 잘 아픈 우리들이에요. 내가 언제 배가 아픈지 언제 시기심이 질투가 일어나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저는 시기심이 참 많았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그거 몰랐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딴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모든 시기심의 발로였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뭐 이제 하나의 예로 텔레비전을 볼 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쁜 배우가 여배우가 이쁘고 아름답고 되게 멋있으면 내가 부러워요. 부러우면서 질투가 나고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 안 나가요. 사실 배우는 약간씩 성형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쁜 거는 고쳐서 그렇다. 저 사람 수술했잖아. 그러니까 나 수술해서 뭐 저 정도 이쁜 건 뭐야?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 스스로 만족을 해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이 이쁜 게 마음에 안 들어. 배 아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한테는 그런 마음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게 시기심이란 거 몰랐어요. 그 사람이 수술해서 틀렸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내 마음이 틀린 거죠. 그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도 참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평신도 때 어떤 집사님은 말도 너무 이쁘게 하시고 전도도 잘하시고 그래서 그 집사님은 굉장히 훌륭한 구역장이라고 모두가 칭송하고 막 박수를 치는데 저는 이제 전도도 못하고 말로 실수를 좀 잘해요 원래.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실수해놓으면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싶어서 막 속상한데 저렇게 실수 안 하고 이쁜 말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부드럽게 말하고 인자하게 말하는 그 집사님을 보면 너무 잘한다 나도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정말 속상해 막 이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흠을 하나 말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좀 긁어내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톡톡 쏘는 말을 하고 싶고 이제 나중에 흐물을 말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막 속이 내 속이 막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를 봤어요. 내 속을 봤다고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거 내 속을 보게 되니까 어머 내가 저 사람처럼 잘하려고 애를 써야지 왜 저 잘하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할까. 근데 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또 있더라고 집사님들 중에서요. 그럼 둘이 만나면 뭘 해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제가 그랬다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뒤에 말하는 것은, 아주 별미 같잖아요. 특식 먹는 것처럼 재밌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예? 아, 내가 내 마음에 쓰레기가 있구나. 어떤 쓰레기? 시기심. 자,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성장합니까? 성장 안 해요. 성장 안 하면 이게 정상인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골칫거리, 아유 저거 이러고 언제 자라나, 성장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자녀를 볼 때 마음이 아파 문드러지는 것처럼 성장 안 하는 우리의 자녀를 보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난 성장해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오늘 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의 뭘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보라. 악독, 기만, 외식, 시기 이런 거 깍깍 톡톡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이것이 다 마음에서 파생되는 거라는 거를 또 이제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으로 넘어가냐면은 마지막 다섯 번째 뭐죠? 뭘 버리고요?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이 마음은 어디로 나타냅니까? 말로. 그러니까 말도 잘하라는 거죠. 나쁜 말 버리라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많은 말 중에서 오늘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것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 우리 비방 들었잖아요. 비방이라는 것은 그냥 괜히 다른 사람을 굉장히 소문이나 거짓말을 퍼뜨려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미지를 아주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거죠. 비방하는 말. 예. 근데 우리는 그걸 많이 듣고 삽니다. 어떤 말? 중국 사람이. 속상하죠? 그죠? 나 뭐 중국 사람이 어디 사건 하나 일으키면 그 신문에 나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과연 우리 중국 사람이 이렇게 범죄를 많이 하는가 싶어서 찾아봤어요. 2020년 검찰청의 결과에 의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범죄가 한국 사람이 160만 건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38,155명을 범죄를. 그럼 160만하고 3만 8천 명의 비율은 1,000명에 24명 꼴이에요. 한국 사람이 1,000명이 범죄를 할 때 외국인은 24명이 범죄를 하는데, 자, 외국인이 전부 다 중국 동포인가?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베트남 사람도 있고 캄보디아 사람도 있고 말레이시아 사람도 있고 태국 사람도 있고 그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이 외국인으로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사는 외국인은 한국 사람이 1,000명 할 때 24명밖에 안 돼요. 그중에서 중국 동포는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가물에 콩나듯이 가끔씩 나는 이 범죄 사건을, 그 범죄만 났으면 한국의 그 1,000명, 그 160만 건을 신문에 다 올리면 날마다 신문 지면이 비좁아요. 그러면은 그 사건을 보는 한국 사람들은 밖에 못 나가요. 무서워서 불안감이 조성이 되는데, 그 많은 범죄 사건은 다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 중국 분들의 범죄는 항상 신문에 나요. 이게 비방하는 말을 퍼뜨리는 언론의 역할이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이 인식과 이미지를 굉장히 폄하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어려움을 자처해주는 이런 일을 하는 걸 우리가 겪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반면 교사를 삼아서 딴 사람이 우리가 딴 사람을 비방할 때 그 사람의 입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비방하는 말을 그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험담하거나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모욕하는 말을 한다거나 그 사람을 폄하한다거나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가는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버려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말투까지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그걸 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쉽게 됩니까? 안 돼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절입니다.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자라게 하잖아요. 여기서 구원은 하나님 자녀된 구원이 아니라 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구원이에요. 성화되는 과정을 이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처럼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자, 버려라 했는데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길은 여기서 말씀하시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기는 뭘 먹어야지 자랍니까? 젖을 먹어야지 자라죠. 그죠? 그러면은 이 젖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기가 젖을 먹어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래야지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심령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심령에 어떤 악이 있는지 버려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또 발견만 하면 뭐합니까? 아우 난 나한테 이런 게 있다는 게 부끄럽고 창피해서 인정하기 싫어. 그러면서 저기 가인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동생을 죽여버려요. 이런 죄인된 생활을 계속 살면은 성장이 없죠. 자, 내가 잘못된 제사를 드렸네요. 뭐해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견하시고 인정하고 고백하시고 돌이키시고 그게 버리는 과정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집에서 읽으시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요. 말씀을 적용하면서 나누는 관계를 하십시오. 목장 모임 하십시오. 목장 모임 하십시오. 왜냐면은 그래서 서로 내가 어떤가를 서로 얘기하며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이런 과정. 이런 과정이 없이는 예, 우리가 성장 발견할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목장 모임 하기 어려우면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특히 이 목장 모임이 어려우면 집에서 혼자 큐티라도 하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진단하고 고쳐가며 회개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을 소홀히 하면은 그거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막 가슴을 치도록 답답하게 하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성장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 존재 자체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이 3절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리하라. 이건 성장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주의 인자하심이란 뭐냐면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긍휼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변치 않는 사랑이 인자예요. 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 여러분들 맛보았습니까? 맛보았다는 건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백성 삼아서 죄 없다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근데 의롭다 칭해주시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나를 손을 꼭 잡고 인도하시고 놓지 않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오늘 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는 내가 그런 경험을 한 걸 잊지 않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는 그리하라. 이 말씀은 십자가의 감격과 십자가의 사랑을 간직하는 하나님 백성된 여러분, 그것을 체험한 자는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체험하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이 가슴에 남아있습니까? 그 감격을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그 감격을 겪어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 믿음 복 받는데더라. 왜 나 복 안 줘요? 빚쟁이 빚받듯이 오늘도 앉아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감격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요.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 아니고요.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한 생명의 자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감격을 알고요.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는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자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자는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 있는 내 심령 속에 있는 악독, 남이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기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한마디 복수해 줄까 하는 나도 모르는 은근한 악의가 숨어 있는 거 알고요. 발견하고요.
그리고 속보다는 다르게 외식하고요. 이 말로는 입술로는 좋은 말보다는 비방하는 말 서로 먼저 나가고요. 이렇게 내 안에 쓰레기를 가득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버리라 하십니다. 말씀에 비춰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중사랑교회에서 하는 목장 모임 그리고 말씀과 함께 더불어하는 모든 성경 프로그램에 아주 열심히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